백승수. 아, 백승수가 있었구나. 스톱으로 좀 봤어요? 당연하죠. 아, 되게 재밌었는데 왜 시즌2 안 나오나 몰라. 변호사님도 몰라요? 몰라요. 올드스타 중에는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없어요? 아빠죠. 네. 아니 진짜 아빠가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영웅이었고 제 롤모델이었고 또 야구를 시작한 계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나요? 아, 야구를 시작하는 게 아버지였던 어렸을 때 엄마가 찍어놓으신 사진 보면 장난감 대신요 야구공 가지고 들고 배트 들고 들고 그랬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 이 환경이 그냥 야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반대를 해가지고 늦게 3학년 때 시작했죠. 몰래 시작했어요. 아빠가 해외 캠프 갔을 때 엄마랑 몰래 시작했어요.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었어? 아니 전학 갔어요. 야구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 갔어요. 그것도 아버지 몰래? 네. 야구 제대로 할 거면은 왼손 타자 해라 그럼 시켜주겠다 해서 무조건 한다 했죠. 왼손 타자이기 때문에 내한테 확률도 많고 집에 내가 이거 보는 아버지보다 낫다. 좀 아빠는 좀 파워풀하고 빠르고 그런 게 장점이면 저는 좀 차분하고 교과서 갖다 해야 돼요. 좀 더 차분한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. 아버지는 뭐라고 아들 유정우를 뭐라고 평가했을 것 같아요? 아직 비교하면 안 될 거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하고 비교한 거는 조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고 정우는 이제 고등학교인데 아빠는 대졸이고 전 고졸이어서 내 후년부터가 이제 아빠 프로 1년 차 나이랑 똑같아지거든요.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맞나요? 맞아요. 제일 처음 프로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얘기 먼저 하셨어요. 아빠랑 너를 비교한다 해서 네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네가 25살 돼야 이제 아빠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 해라 이 얘기 해주셔가지고 항상 그래도 이미 이거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스윙? 스윙? 잘 모르겠어요. 스윙? 얼굴? 자신 있습니까? 컨택 능력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. 23년 후면 아마 훨씬 더 저보다 더 우월을 할 수 있는 성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를 넘을 것이다?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어떠세요? 뭐 저는 아빠를 목표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. 야구선수 이정호를 팬들께 보여드리려고 야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를 뛰어넘겠다 이것보다는 항상 감사하죠. 아빠라는 존재 팬분들이 뭐 야구를 봐가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저를 보면서 저도 가끔씩 그런 거 보면 좀 더 오기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극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국가대표 때도 한번 해봤는데 한 팀으로 뛰면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되죠. 한 팀으로 뛰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조금 저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.